여러 검사들을 진행하고요. 사진도 찍었고요. 좋은데 이 뭐가 또,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자, 무릎을 둘 다 굽혀볼까요, 둘 다? 이쪽도? 완전히 굽혀보세요. 완전히. 최대한 굽혀봐요. 보시면 양쪽 차이가 있죠. 오른쪽은 관절염 2기. 왼쪽은 관절염 4기잖아요. 자, 2기와 4기 차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관절 각도. 여기는 보세요. 관절이 완전히 구부려지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만큼 차이가 나죠. 관절은 더 이상 구부려지지 않죠. 그렇죠? 해볼 수 있겠네요. 확연히 눈에 보이는구나. 저희 균형 운동 하실 거거든요. 네. 어떤 거 하실 거냐면은 다리를 앞으로 밀고 옆으로 밀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 상태에서요, 수건을 발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아, 힘들어, 힘들어. 다시. 힘이 안 들어가는지, 근데 이제. 우리 두 번째 선 있죠? 우리 제 선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근데 이 운동은 좀 청소도 되고 하긴 하네. 간단한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무릎 편 안 좋은 분에게는 사람한테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저희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하실 거거든요. 와. 1kg짜리예요? 1.5. 1.5요? 네. 아, 좀 아쉽네요. 저희 저쪽에 벽짚고 한번 운동을 해보실게요. 이제 붙여놓은 다리를 구부리고 천천히 내리고. 내리는 게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아, 내리는 게 운동이에요. 구부렸다가 천천히 버텨야 1초 동안 구부리고 하나, 둘, 셋. 저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내리고 하나, 둘, 셋. 다시 구부리고. 멀쩡하신 분이 볼 때는 저게 운동이 되나? 이런 이렇게 정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프신 분들은 저게 운동이 돼요. 아프신 네. 분들. 그 솔루션을 받고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아, 매일 하셨구나. 정말 아예 딱 진짜 무릎만 핵심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막 걸려도 되잖아. 이거 뭐, 또 뭐 먹었어? 나 본다, 본다. 뭐야, 보인다. 이것만 해갖고 근데 그러니까요. 저거를 자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맞아요. 내 말이 그 말인데 관절 보호하려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진짜 아프셔서 걷지도 못하셨던 분이 얼마나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극적인 효과 있을까? 일단 저희가 이제 결과를 봐야 할 텐데요. 나 떨려. 어떡해. 아, 진짜 잘 걸어드세요 진짜로. 자, 다음 게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봉신. 오늘은 거머쥐입니다. 다음은 걸음걸이. 무릎 나이는 80도 후반도 올라왔어요. 70, 80대 할머니들처럼 난간을 찾고 한 개 올라가야 돼. 내 중저통도 그래서 이제 안 타게 되는 거고. 조심 조심. 음악 너무 빠르. 음악 너무 빠르. 어머